더 오셔야 되나? 네,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이곳 기자회견 장소에 찾아주신 분들께서는 여기 현수막 뒤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늘이 별로 이렇게 딱 젖지가 않아서 오늘 순서를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안 되겠네요. 하면 기자가 있어서. 갑자기 자 뭐였는데 알람이었어요. 알람이 알람이어서 약간만 좀 더 뒤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좋아. 됐습니까? 예. 네, 약속된 11시가 되었으므로 언론 현업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학폭 무마 언론 장악 이동과는 자격 없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장의실의 임선우 국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투쟁! 투쟁!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투쟁! 투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투쟁! 투쟁! 미디어 기동연대 임순혜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노조 현장조직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강성원 본부장님과 집행부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언론노조 YTN 지부 고한석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언론노조 CBS 지부 김중호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언론노조 MBN 지부 나성채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언론노조 KBS 방송차량 지부 오달록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언론노조 KBS 미디어텍 지부 조화윤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말씀을 청해 듣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선창하면 뒤에 한마디 를 세 번 외쳐주시고 끝에 투쟁이라고 덧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손피켓을 지금 이동가는 절대한테 빨간색이 앞으로 나오게 일단 한번 붙여잡아 주십시오. 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가는 방통위원장직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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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언론장악 학폭무마 자격 없는 이동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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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방송 독립, 언론 독립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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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이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이 정부의 언론정책 이미 이동관 한 사람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명된 이후 출근 첫날 이동관은 언론은 장악할 수 없고 장악될 수도 없다 라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최선두에 서 있던 그가 당시 방송 장악을 회책했던 최시중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정현 후보 속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던 그들은
철저하게 언론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은 어제 공산당 같은 신문 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70년 전에 미국에서 똑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프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자기와 사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그는 가차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메카시에 의해서 온갖 탄압을 받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수만 명이고, 그 중에는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혹독한 고초를 겪고 나중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사람이 여럿입니다. 곧 있으면 개봉할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핵폭탄 제조자 오펜하이머 박사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또 피해자입니다. 이동관이 공산당 어쩌고저쩌고 언급한 것은 이 정부가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자, 공산당, 좌파, 반국가 단체로 불리는 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죽은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언론이 장악당하고 방송이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던 시절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소수자의 인권은 짓밟히고 국가의 부재 속에 생명을 잃은 자녀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모두 빨갱이 취급당했던 세월이 그리 머지않은 과거입니다. 그 머지않은 과거가 이동관의 귀환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미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력이 죽여도 권력의 폭압 속에 소수자의 인권과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해도 어떤 언론도 다뤄주지 않는 그런 세상, 국민이 억울함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게 윤석열과 이동관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이미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나와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법도 필요 없다, 야당도 필요 없다, 국회도 필요 없다, 여당도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이 검사 권가의 정권이 이동관이라는 폭력배를 내세워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통로마저 봉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언론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이동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이 끝난 이동관, 더 이상 무리수 두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통위가 서럭 들어선다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언론, 시민사회는 모든 힘을 모아서 이동관, 방통위를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가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투쟁! 네. 예,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어제 이동관 씨가 출근길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었습니다. 앞서 윤창현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했던 일을 모두 까먹었나 봅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KBS 이사회를 장악하고 정윤주 사장을 몰아낸 것, 언론 장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걸핏하면 신문사 편집국장한테 전화해서 기사 빼라 마라, 그리고 출입기자들한테 압력 행사하고 이 기사 쓰지 말라, 써라 마라. 이것이 언론장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이동관 씨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윤창현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공산당 기관지 운운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지금 공산당 언론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언론사를 지칭한 것입니까? 한겨레신문입니까? MBC입니까? JTBC입니까? 비판 언론은 모조리 공산당 언론입니까? 우리가 우려한 대로 그 공산당 언론이 공영방송 KBS와 MBC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동관 씨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책임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은 언론의 불량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해집시다. 이런 일체이탈 화법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동관 방통의 가장 큰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방송, 국민의힘 방송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진영이나 정파 운운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민주당에도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통위원 전원 사퇴 불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통위원 인선 때 방통위 추천 거부하라고 불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 방통위원 임기 불과 3주 남았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8월 23일이면 임기 끝납니다. 당장 사퇴하고 이 방통위 나오십시오.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이동관 청문회, 청문보고서 절대 채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리 언론인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 식물 방통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여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한다면 즉시 야권은 이동관 탄핵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180석까지 야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를 앞세워서 공영방송을 국민의힘 방송, 윤석열 방송으로 만들려는 이 작태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저주저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박동희 사무실이 아니라, 이동관 씨 사무실이 아니라 민주당사 앞으로 몰려가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언론, 현업 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역사를 15년 전, 아니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리려는 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예! 예, 다음 발언 소개 듣기 전에 과천 힐스테이트 주민분들과 주변 상인분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또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소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이어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언론단체 불안전에서 나왔습니다. 28일이죠. 28일입니다. 후보로 결정된 날 이동관 씨는 비판 언론의 질책과 비판도 겸연히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민주 사회 언론에 공산당 언론, 공산당 기관지, 이거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공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과거에 이명박 시절에 그 언론 공개와 언론 탄압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사실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송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문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당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도 유지되어 왔던 언론의 다양성, 공정성, 독립성 이런 가치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주제에서 열렸지만 시민과 함께 언론 단체와 함께 이런 끝까지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현업 단체 대표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이제 언론노조 현장 조직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강성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계받은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입니다. 김장경 아십니까? 김장경. 고대영 아십니까?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전 MBC 최고 경영진, 전 KBS 최고 경영진의 이름입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언론 장악과 정권에 대한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 과거의 망령들입니다. 그 망령들이 다시 시간이 흘러 언론의 해체, 언론의 탄압, 공영방송의 해체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스물스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이동관 씨가 있습니다. 어느 분 말씀처럼 마을 공동우물에 독을 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에 숨쉬지 못하도록 무슨 가스라도 풀어버릴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진행하는 언론 정책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못하게 말할 자유, 모일 자유, 생각할 자유, 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그 정점에 이동관 씨가 있습니다. 과거 언론 장악과 부역의 시절 저항하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인사조치하고 해고하고 그런 것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민간 사찰 통해서 좌편향 인사니 분류해서 홍보수석실에 다 보고하고 공산당 기관지라고요? 정작 공산당 기관지를 만들려고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 정점에 바로 이동관 씨가 있습니다. 과거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그 언론 장악과 부역, 언론을 망친 그 망령들 다시 깨우는 그 주술의 인사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동관 씨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예, 뒤이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미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중간에 당도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호찬 본부장님과 본부 집행부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언론노조 EBS 지부 박유준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이호찬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 어제 이동관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근래 보기 드문 근래 최악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발언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 이것이 어떻게 지난 MB 시절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최선두에서 지휘했던 이동관이 할 소리입니까? 이건 마치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동관은 있을 수도 없고 이동관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동관이란 자가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017년 서울중앙지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 다들 보셨을 겁니다. 청와대 당시 홍보수석실 이동관이 홍보수석을 맡았던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MB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제 집행했다. 이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장악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나와서 이 문건 작성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동관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만약 언론 장악에 지시를 했거나 실행을 했거나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나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 보면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나 KBS의 방송 장악 과정을 보면서 족보대로 진행되는구나, 족보대로 그대로 시행되는구나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 족보가 바로 이동관이 작성을 지시한 방송사 장악 시나리오들입니다. 현장에서 문건을 작성하고 직접 집행했던 자들이 실제 그대로 시행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동관은 그런 지시나 실행, 분명한 결과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렴치하고 양심도 없는 발언들입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는 자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정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직접 수사해서 만든 보고서를 부정하면서 이동관의 방송장악 전과를 다시 한번 기록하기 위해서 이동관을 임명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관 임명과 동시에 MBC에 대한 정권의 장악 시도도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라는 관변대체 요구를 받아들여 무분별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당한 자료 요구다라는 저항이 있고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내일은 박문희 이사장을 감사원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분별한 감사 요구, 정당한 감사인지는 돌아보지 않고 감사에 문제제기한 MBC 그리고 박문진 이사진들에 대해서 감사 방해죄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한다는 계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까지 나서서 4일에는 박문진에 대한 현장 검사 감독까지 진행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MBC의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50여 가지에 이르는 사실상 모든 경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사는 4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요식행위 검사이고 감사원의 박문진 이사장 소환에 이어서 방통위 사무검사를 이용해서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박문진 이사진의 해임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KBS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 EBS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데 이어서 KBS 이사장을 교체하는 시도까지 나서는 데 이어서 이제는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박문진 이사진을 김효재 체제에서 해임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만의 방송장악 기술자답게 자기 손에는 피 묻히지 않고 김효재 체제에서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자신은 그 속에서 방통위원장을 선임돼서 올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같은 방송장악 시나리오들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하나하나 늘어갈 그만큼
그것이 바로 국민적인 심판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MBC 본부 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이어서 말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EBS 지부 박유준 지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노조 EBS 지부 박유준입니다. 전 앞에 많은 분들이 이 언론 탄압, 그 다음에 방송 장악 기술자인 이동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육방송에 종사하면서 학교 교육보안, 평생교육 강화위에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방통위원장 지명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어린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지명자의 자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알려진 내용만 봐도 어린 학생이 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친구를 때리고 책상에 머리를 수백 차례 부딪히게 하고 심지어 눕혀놓고 밟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분명 부모인 이동관 지명자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자녀의 잘못으로 연자제처럼 부모를 싸잡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함에도 이동관 지명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학교폭력위원회도 무산시키고 생활기록부에서도 흔적도 남지 않게 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전학시키는 것만으로 이 엄청난 자녀의 잘못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져야 할 수장이 가장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잘못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려도 권력만 가지고 있다면 덮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은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및 트라우마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 아빠의 권력을 등에 업은 가해자는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은 생기부를 가지고 수시던 형이 합격해서 명문대학에 다녔고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가르쳐줘야 되고 얘기해줘야 할 EBS 구성원들은 앞으로 어떤 것을 공정이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지명은 되었고 아직 취임한 건 아니니까 이동관 후보자라 호칭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방통위 위원장을 사임하시고 정부나 정치 권력 간섭 없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 고한석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지부 고한석입니다. 그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됐다는 소문이 들리고 나서 혈압도 오르고 스트레스 때문에 간수치도 치솟고 그래서 성명을 진지하게 써놨는데 언론노조 본조에서 정작 이동관 씨가 지명이 되자 릴레이 성명 두 번째로 성명을 내라 그래서 두 번째로 냈더니 기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YTN 기자로서 일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 성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동관 표 언론 장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YTN은 이동관 씨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동관 씨는 물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정작 인사청탁을 한 당사자는 그 후 수개월 동안 멀쩡하게 활동했습니다.
이것이 의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언론이 검증하지 않으면 무엇을 검증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YTN 내부에 있던 부역자들이 나서서 마치 이동관이라는 주인이 온 듯 신나게 짓기 시작합니다. YTN 동료들을 공격하고 저열한 언어로 비하합니다. 이런 현상은 YTN뿐만 아니라 KBS, MBC, 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관 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짓 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YTN 집어삼킬 자본들은 이동관이라는 뒷배를 믿고 YTN에 달려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이동관 씨, 이제 다시는 그때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자분들의 말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구호를 한번 외치고 오늘 여기 힐스테이트에 있는 이동관 씨 사무실에 기자회견 문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잡고 계시는 피켓의 파란 글씨가 앞으로 오도록, 예, 지금 당장 지명 철회 앞으로 보이도록 붙여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마지막 마디 세 번 외쳐주시고 끝에 투쟁이라고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직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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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론장악 학폭무마 자격없는 이동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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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부와 여당은 방송 독립, 언론 독립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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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오늘 참석자 분들께서 같이 이동관 씨 사무실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안 돼요. 이동관 씨 사무실로. 어디가 사무실이네?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은 전달하는 것 드려줄 거면 이동관 씨 부장님. 일단 가죠. 전달하는 거 필요하니까. 후보자 안에 계십니까? 이거 이동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 현업인들과 언론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회견문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